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. 어머님의 수술은 잘 되었을지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날인데요. 자, 한 달이 지난. 아, 저 장모님 지금 어떠세요? 많이 좋아지셨어요? 수술 많으셨어. 고생 많으셨네요. 안녕하세요, 어머님. 안녕하세요. 아유, 어머니께서 아주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는데 네.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? 병원에 오실 때보다 몸이 많이 건강하시고 여기 건강한 모습 보니까 참 좀 좋아요. 어머니가 고생하신 거를 생각하면 이제는 안 아프게 사셔야 될 건데, 그죠? 그렇죠. 예. 우리 유성희 선생님 한번 진찰 한번 해볼게. 네. 예. 그리고 한번 좀 굽혀볼게요, 어머니. 연습 많이 하셨나? 오! 오. 그럼 재활 치료는 다 끝난 상황이시죠? 수술을 하시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사실 이 정도 굽히기가 쉽진 않으시거든요. 그리고 어머님 수술하기 전에 상태가 좀 너무 안 좋으시고 그래서 예, 잘 이겨내실 수 있을지 되게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, 어머니. 근데 아, 지금 보니까 너무 잘하셨는데요. 최고인데 지금 잘 됐다. 주인공이 어떻게 모습이 변화했는가 보여주셔야죠. 이제 일어나시죠. 아버님 걱정이 준비하시고 네. 이제 일어나 봅니다. 모두의 시선 집중. 병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긴장하는 이 순간. 오. 아이고. 오. 아이고. 오. 오. 아이고. 이제 어머니 얼마나 잘 걷는가. 이제 한 달 딱 됐는데 걷는 모습도 한번 보여주세요. 지지할 곳이 없으면 한 발 떼기도 어려웠지만 이제는 천천히 두 발로 앞을 향해 걸어가시는 어머니. 그 모습에 가장 기쁜 건 역시 가족이겠죠? 옛날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없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나아갑니다. 어머니 고생 많으셨죠? 네, 어머니의 인생이 앞으로 꽃향기만 가득할 겁니다.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만 챙기세요, 어머니.